안녕. 안녕하세요. 뭐냐, 너무 큰 거 아니야? 누구한테 빌려? 빌려 쓰고 한 거 아니야? 오늘도 셰프 모자를 쓰고 나타난 수강생님. 오늘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완전 초간단한 스페인 따파스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메히전에서 뭐냐면 지중해 식 홍합 삶는 요리 라고 해야 될까? 와인 한잔 해야겠는데? 그렇지. 낮술이지. 맥주라도 한잔 해야 되는 그 딱 비주얼이야. 재료는 뭐 있어? 재료는 완전 초간단. 우리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았던 그 알리올리, 새우 알리올리 기억나시죠? 감바스 알리올리. 그거를 그 기름 그대로 쓰고 부모님은 마늘 많이 넣었습니다. 마늘 2대쪽. 레몬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고 양파를 넣어요. 이거는 꼭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지금 양파에도 나 좀 넣었는데 이거는 여기 흔하니까 안 넣어도 돼. 중요한 건 기름에 새우에 화이트 와인이나 맥주. 맥주 마시면서 요리하다가 조금 넣는다. 청주 같은 거요? 청주도 되고. 그렇지. 왜냐면 이건 잡냄새를 잡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금만 들어가거든. 가장 중요한 홍합. 짜잔. 이 홍합도 냉동 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합, 생홍합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겨울에 먹으면 딱 좋겠다. 완전 그럼 겨울에 먹으면 딱 좋지. 이 홍합은 지금 익힌 거 응, 반 익혀서 냉동으로 탁 해서 나온 거 다 씻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이제 진짜 시간이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지. 홍합은 사실 손질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니까. 마늘을 그냥 생생생 이렇게. 이제 뭐 마늘 좋아하면 좀 더 넣어도 되고 기호에 따라 틀리니까 두세 쪽을 넣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끓으면 기름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한 두 스푼 정도 되는 거야? 응, 한 두 스푼.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면 마늘 여기다 볶는 거야. 이런 냄비 같은 데 하면 되는 거지? 냄비, 냄비에 왜냐면 뚜껑을 덮고 이제 한번 끓일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기름이 새우하고 마늘 볶았던 기름이잖아. 벌써 그냥 이거만 볶는데 냄새가 맛있잖아. 새우 냄새가 나잖아. 이것도 노릇노릇하게. 그렇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만 이 향만 이렇게 우러낼 정도로만 하면 돼. 어차피 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일을 송송 썰어서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제일 향을 내는 건 껍데기거든. 사실은 과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벌써 후라이팬 노릇노릇 해줬지. 그리고 사탕으로는 홍합을 넣어. 그래서 이 뜨거운 거에 막 이불이 탁탁탁탁 걸어지고 이렇게요. 홍합 넣고 여기다가 레몬풀 같은 거 하나 레몬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넣고 이게 지금 이게 후라이팬 바닥이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술을 살짝만 넣어. 진짜 살짝. 그리고 조금 엎어버려. 되게 조금 넣네. 끝. 술 되게 조금 넣는구나. 조금 넣어.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지금 이렇게까지 홍합 넣고 술 볶고 뚜껑을 덮는 때까지 그러니까 냄비가 달카진 상태에서 해야지. 그치? 그래서 마늘을 볶으면서 달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데까지 진짜 한 3분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가 익히면서 입이 벌어지는 그 시간. 얘가 이제 거품이 볼볼볼 연기가 나면 끝이야. 홍합은 진짜 빨리 익거든. 홍합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맛있긴 해. 근데 이거를 이 방식으로 같이 그냥 모든 조개에다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와인이 흐는 날이니까 와인을 넣고 근데 나는 집에서 맥주만 살면서 할 때는 맥주를 넣어. 그래도 괜찮아. 독일 같은 데 윗지방은 맥주 넣고 많이 해. 그 벨기에 같은 데 맥주 유명하잖아. 거기 맥주 넣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 청주 아니면 소주 같은 거 넣어도 돼. 어차피 이 잡냄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이면 돼. 부부 지금 끓기 시작했지. 그러네요.
근데 이런 데서 매콤한 양고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청양고추 말고 송송 썰어 넣든지 그 매운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뭐 조금 넣어도 되고. 지금 끓기 시작했는데? 벌써 끓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뚜껑 덮은 지 한 2, 3분밖에 안 됐는데 생불로 하니까 살살 넣을까? 궁금한데. 우와. 레몬 향이 너무 좋다. 조금만. 그치? 벌써 레몬 그만큼만 넣는데도.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인데. 재료만 있으면 진짜 라면 끓이는 수준이지. 냄새. 냄새 좋다. 홍합 냄새. 레몬 냄새가 나가지고. 다 됐어? 아주 대신 다 된 것 같은데. 우와. 진짜 그러겠지? 그러니까 레몬은 이제 향이야. 향이 너무 좋지. 응? 이 어려진 게. 와인 한잔 해야겠는데? 그렇지. 딱 술이지. 맥주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왜 딱 비주얼이야? 되게 쉽지? 그러니까. 완전 간단한데? 그래서 이게 지중해 건강식이라는 이유가 그거야. 기발한 아이디어죠? 기발하고 귀여운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무슨 먹고 또 먹고. 비주얼 완전히 끝내주죠? 드디어. 너무 좋았어. 아까도 내가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까 안 먹어. 먹어. 지금 나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너무 맛있다.